자, 계속해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23페이지죠. 문제 22번부터입니다. 다음 법률행위 중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다섯 개 질문이 나와 있죠. 여기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도 있고 반사회적 행위네 아니냐 이거 찾아내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 제103조에 보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3조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수업 시간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다라고 해서 그냥 발음하기 좋게 선풍기 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이거는 무효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건 판례 갖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104조에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원인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3조를 일반 규정이라고 하죠. 이거는 모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이라고 하고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103조의 범위를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먼저 하면 그 안에 104조는 하나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고요. 이거는 그냥 무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무효로 끝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부당 이득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103조, 104조 위반으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거는 불법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746조, 즉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746조가 적용이 돼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불법 원인 급여는 어떠한 형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허용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죠.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개인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그다음에 뭐 사행행위라든지 폭리행위, 동기의 불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 판례 가지고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2학년 슬기로운 생활 정도만 터득을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판례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지분의 기억에 매매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 대상 건물이 소실됐답니다. 계약 체결 후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소실이 됐다. 이거는 불능의 문제죠. 근데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근데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으니까 쌍방 책임 없는 사유 같으면 위헌 부담의 법리로 해결하는 것이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는 아니죠. 이건 유효입니다. 허위 증언의 대가로 일실 손해 교통비 등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좋은데 허위 증언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입니다. 또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해외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규. 자, 이거는 해외 파견에 소요됐던 경비의 회수 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서 이건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이거 이중매매 무효죠.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금전을 빌려줬답니다. 자, 우리 동기의 불법인데 불법의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져 있어서 그 불법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법률행위했으면 그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로 보겠다.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효로 볼 수가 없다. 그럼 니은, 리을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2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사찰의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임야의 증여.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의관념에 반한다. 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행위다. 예,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행위하면 자기 스스로가 생존할 가망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무효로 한다. 또 2번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줍니다. 아,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급부할 것을 약정한 거, 이거는 무효가 아니죠. 하지만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대가도 그 급부, 그에 대한 대가 급부가 너무 크면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무효로 해야 되죠. 이건 전체적인 거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전통사찰의 주직을 거액의 금품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 양수하기라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 이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주지를 임명한 그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거액의 금품의 대가로 주지직을 매관 매직한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지만 이를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임명한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부첩관계를 약정하거나 부첩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겠지만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에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부첩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이거는 첩관계를 끝내기 위한 약정이기 때문에 유효다라고 하는 게 판례죠. 그래서 23번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뭐 25번 문제는 기출문제니까요. 기출문제 아마 공부하시면서 하셨을 거고요. 24번 문제로 풀겠습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했답니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조직이죠. 하지만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을 겁을 먹게 했대요. 그래서 국민이 국가에다가 재산을 증여하기로 했다.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결해라. 이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이에 외포돼서, 외포됐다는 얘기는 겁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국민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거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자, 또 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박장에서 이루어진 금전의 소비대차 계약, 도박장에서 금전의 소비대차, 그건 그 돈은 어떤 목적으로 뭐라 그러고 빌려줬든지 도박자금으로 쓸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죠. 표시되지 않았어도 알고는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알려져 있다. 자, 이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매 계약은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무효가 되죠. 단순히 악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무효로 보진 않습니다. 예, 계약 자유, 자유경쟁의 원칙상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무효로 본다. 그 다음에 5번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승소의 대가로 의뢰인이 받은 손해배상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변호사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로 할 수 없으나 형사소송에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 형사소송에서 뭐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다, 이거는 무효가 된다. 그렇죠.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번엔 답이 4번이고 25번은 뭐 답이 5번인데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면탈 목적에 허위의 근저당 설정하는 행위, 이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투기 목적의 어떤 행위라든지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의 어떤 행위라든지 또는 세금 포탈 목적의 어떠한 행위든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이건 누구나 다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반사회적 행위 103조냐 아니냐 이거 따질 때 세 가지는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다. 투기 목적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 목적 또는 세금 포탈이죠. 세금을 포탈할 목적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 유효냐 무효냐 따지지 않고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 자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를 잠깐 보시죠. 이중매매는 매매를 두 번 했다는 얘기죠. 갑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 관해서 을과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리고 똑같은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생기고 난 다음에 똑같은 부동산을 제3자 병과 다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두 번 있었다라고 해서 이걸 제1매매, 제2매매, 그래서 매매는 이중매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매에 의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먼저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 또는 자유 경쟁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등기를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등기를 갖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제2매매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다. 유효이기 때문에 등기를 먼저 갖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관계없이 계약 자유 자유 경쟁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록 제2매수인이 악의일지라도 제2매매 계약은 유효였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 가담. 여기서 적극 가담이다라고 하는 건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팔아서 제2매매를 하고 병에게 다시 양도하는 이 행위가 이 배임 행위거든요. 이 배임 행위를 제2매수인이 잘 알면서도 요청을 한 행위, 이 잘 알고 요청한 이 행위를 적극가담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 적극가담 시에는 무효로 하고요. 혹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에서 무효인데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정이 있대요. 정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선악불문하고 제2매매에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2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제2매매가 무효니까 혹시 을이 이제 조금 이따 을의 권리를 얘기할 겁니다. 을이 갑을 대위해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했는데 병이 제3자 정에게 양도했고 정은 제2매매가 적극가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도 을이 소유권 반환 청구하게 되면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3자 전득자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을이 돌려달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또 갑과 병 사이의 이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상호간에는 병이나 갑 상호간에 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의 물권적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1매수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 먼저 제1매매는 유효다. 제2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고 예외적으로 적극가담 시 무효가 되는 거고 적극가담은 알고 요청.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정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을이 돌려달라고 하면 얘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고 어떠한 형태의 반환 청구도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2매수인 기준으로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1매수인 기준으로도 또 정리할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제1매수인 기준으로 제1매매는 일단 유효라고 했죠. 제1매매는 유효니까 이 매매는 일단 유효입니다. 그런데 제2매매가 유효냐 무효냐에 따라서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 제2매매가 유효라고 한다면 병이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럼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행 불능이 됐어요. 불능이 됐는데 후발적 불능이 된 겁니다. 후발적 불능으로서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제2매매가 혹시 무효일 때 그래요.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을은 병에게 직접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위해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직접 반환 청구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고 이 경우에도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 제2매매 계약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가이 공가이 이렇게 했잖아요. 요 내용은 우리 기본 이론 보고서 찾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중매매 잘 나오는 부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6번으로 한번 보시죠. 26번. 자,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도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병이 갑을 회유해서, 여기서 회유했다라고 하면 이건 뭐죠? 적극 가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부동산 매수하고 그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면 갑과 병 사이의 제2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게 조합원의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 이거 반사회적 행위죠. 노조, 노동자를 대표해야 되는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노동운동을 무마해주기로 했다. 이건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인 채 전매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아닙니다. 여기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 투기 목적이나 또는 세금 포탈 목적, 이러한 행위들은 다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도 이거나 다 누구나 하고 싶은 행위고, 누구든 기회만 있으면 돈을 조금 벌어서 조금 더 예, 윤택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뭐 몸부림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네 번째, 갑이 을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양자 사이에 을이 변제기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 을 소유 주택 시가 2억 원 상당을 정산함 없이 갑에게 무조건 양도하기로 했다. 이건 불공정한 법률 행위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갑은 친구와 함께 화투를 치다가 노름을 했다는 얘기네요. 이를 구경하던 을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한 달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을이 갑 소유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했다. 갑 소유 자동차를 양도, 돈을 빌리면서 대물 변제 약정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500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쓸 걸 알면서 빌려줬기 때문에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까지 풀겠습니다. 27번도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는데요.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또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했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행위, 이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매매 대금보다 낮게 했다. 세금 포탈 목적이잖아요. 이런 정도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진 않습니다. 무효, 유효 따지기 전에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따질 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는 거고요.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졌다. 이중매매잖아요. 그러니까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가 중간중간에 참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 적극 가담으로 이루어진 행위, 뭐 저당권 설정이든 소유권 이전이든 관계없습니다. 그 행위는 무효로 보겠다. 그래서 답은 리을이 되겠죠. 리을. 예,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가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28번, 29번, 30번, 그 다음에 31번까지는 이중매매인데 29번을 풀겠습니다. 29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야 된다. 적극 가담 들어가야 되고, 매도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렇죠. 매도된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았다. 그렇잖아요. 매도됐다. 매매한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것도 이중매매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죠. 또 매도된 부동산 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그래요. 매도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것도 적극 가담했으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돼야 됩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소당해서 그 입증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의 처분 행위는 제3자 적극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제3자에게 처분했대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까지 받았는데 그분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생겼는데 제3자에게 처분했답니다. 그럼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도 제3자가 적극 가담했으면 무효란 얘기죠. 그래서 제1매매는 반드시 매매에만 국한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얘한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생겼다. 그 이전 등기 의무는 매매뿐만 아니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명의신탁이 있었다. 명의신탁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정도. 취득시효, 명의신탁. 그렇잖아요. 뭐 요거 아니면 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가 있었다.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거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요. 명의신탁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명의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양도 담보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그러면 나중에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제3자에게 처분했고, 이 매매 행위도 반드시 매매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이나 또는 증여 같은 데도 매매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증여 행위에도 그대로 준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중매매에 제2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는 비록 선의일지라도 이중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중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믿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했어요. 다 했어도 혹시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면서 여기다가 정에게도 같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면 정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9번은 이중매매의 법률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한 장 넘기시면요. 31번이 이제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이중매매와 관련된 기출문제인데요. 31번에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고 그 후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습니다. 틀린 거 찾습니다. 이중매매 적극 가담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을이 자, 갑은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그렇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자, 틀린 거.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죠. 여기다가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위에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있는데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고요. 또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으니까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그것도 맞았고요. 만약에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은 경우에 정은 갑과 병의 매매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게 세 개네요. 문제가 제가 이제 문제를 변형을 하면서 조금 잘못 변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세 개예요.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3번에도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틀렸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5번에 만약에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은 경우에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1번, 3번, 5번 3개가 돼야 되네요. 이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조금 변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답은 1, 3, 5번 3개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제가 착각을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말고 3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하고 이 이중매매는 두 개 합쳐놓으면 거의 한 문제짜리입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거의 시험에 늘 매년 나오는 내용이죠. 빠지지 않고 매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의 하나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한 사람은 이렇게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객관적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 조금 줬다 그런 얘기죠. 이게 객관적인 가치가 이렇게 크고 적은 걸 줬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많이 준 사람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궁박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 신체적인 것, 일시적인 것, 계속적인 것 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죠. 어떠한 형태의 궁박이든 다 궁박으로 보기 때문인 거고요. 또는 궁박했거나 아니면 경솔했다는 얘기죠.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궁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요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요걸 다 갖출 필요는 없다. 여기에 혹시 이러한 주관적인 요건이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법률 행위였다고 한다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궁본 경무대. 우리 민법제 104조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우리 판례가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우리 판례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떤 상태였어야 되느냐? 상대방은 폭리에 악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폭리의 악의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여야 된다. 알기만 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용까지 했어야 된다. 더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알고 빠지고 이용 들어가면 폭리의 악이지만 이용 빠지고 알고만 들어갔다 이건 폭리의 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과 상대방에 대한 요건이 갖춰지면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 103조의 하나의 예시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해준 판례가 있죠.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인근 단지를 재건축 단지에 포함을 시켜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단지가 빠지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줄 알고 10억짜리 상당 토지를 50억에 사기로 했어요. 나중에 그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됐을 때도 10억으로 감액을 해서 매매계약을 인정해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을 했고요. 그럼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적용은 무상행위에는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무상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같은데 여기에 적용하지 않을 거고 기부행위에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상행위는 아니지만 경매와 같은데도 경매와 같은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유상행위에는 적용하게 되는 거죠. 유상행위의 경우에는 계약뿐만 아니라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모두 다 적용을 하겠다. 그럼 이게 무효로서 예,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모두 다 객관적인 요건도 주관적인 요건도 상대방에 대한 요건도 모두 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 이렇게 입증해서 무효로 확정이 되면 불법의 원인은 폭리자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폭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혹시 이 폭리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있을 때 이 전득자는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일체 보호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면 네,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 한 거네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133번 문제를 한번 보면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일종으로서 제103조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폭리 행위로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이 된다. 아무것도 추정되는 거 없습니다. 네, 그게 틀렸고요.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 등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궁박에 편승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 이 의사가 있어요.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알고보다는 더 중요한 말이 이 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틀린 겁니다. 전업주부였던 망인의 처가 망인 사망 후 5년 만에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서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금액의 손해배상금만 받기로 하고 부재소 합의했다 그래요. 자, 남편이 죽고 5일 이내다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요. 이러한 궁박한 상태에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최소금액만 받고 합의를 하자. 그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밖에 못 받았다. 그렇죠. 불공정했고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했고 보험회사 직원은 알고 있었다라고 봐서 알고 이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는 거고요.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해서 구속돼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구속이 됐으면 궁박했겠죠.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합의가 있었다 그래요.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고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이용하는 겁니다. 구속시켜 놓고 이제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고요.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치료 행위야 그에 따른 의료 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것이 환자 측의 궁박, 그래서 몸 아픈 사람은 결국은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는 얘기고요. 유부녀와 통정한 후 상간자의 배우자와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상당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죠. 통정한 행위 이거 자체가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불공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요.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 구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번으로 가겠습니다. 3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있다. 추인은 인정하지 않는다죠.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했습니다.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하는 단독행위에 있어서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독행위에도 그렇죠.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 나오면 또 이제 뭐가 나올까? 채권 포기 이런 게 나와요.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 전업주부가 남편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권을 채무자 회사에다 포기해 준 사건, 이것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이를 모두 구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는 5번에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고 해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교시는 마치기로 하고 의사표시 해석부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